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가요? 요즘 초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에도 그래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요. 무엇이 문제일까요? 제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애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오후 반차 쓰고 회사에 얘기하고 가는 중인데요. 방학이라서 뭐 봐줄 사람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애를 못 낳을 것 같아요. 집값도 높고 물가도 높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. 지금도 힘든데 애 낳고 살기에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. 너무 힘들어요. 아니 애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.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생각해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제 노후는 누가 책임지죠? 그지? 못 키우지. 네,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한민국에서 애 키우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? 지금 누구시라고요? 저기 네. 생방송 중이라서요. 해결 방안이요? 잠깐만요. 해결 방안 알려준다고 하고. 해결 방안 알려주신다고? 지금 말이 안 돼요. 잠깐만요. 제가 받아볼게요. 네, 여보세요. 누구신데 해결 방안을. 네, 이재명 대표님? 네, 지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연락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. 아, 다시 연결을 합니까? 어떡합니까? 예, 자.